그냥 주무시게. 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원진 공화당 총재 때문에 내가 또 옵니다, 여기. 김환 장군님, 우리 장군님 최고야. 그저 오직 하나, 저 주위도 오직 하나입니다. 내 조국도 하나고. 진짜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진짜 피곤하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할 때 우리 각하께서 하신 일들 보면은요, 그 내력을 보면 참 너무나, 아, 독일 같은데 거기 뭐 간호원 거기 보내고 탄광에 그냥 석탄 캐는데 보내고 해외로 진출한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갖다 저거 하면서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모든 봉사활동에서는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해가지고서 각하를 모셔가는 거예요. 각하께서 가셔갖고 뭐라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큰 탄광에서 피다 훈련하면서 어른들 각하 거기다 간호원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의식을 갖다 완전히 깨워주고 심어준 분이 우리 각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하한테 금일봉을 선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실적을 공사에 실적을 갖다 올려주신 거기에 감사해서 돈을 줬는데 그때 당시 우리 각하께서 그 돈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여기 총 한 자루가 얼마입니까? 무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도로 주면서 그 무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그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무상으로 여기까지 무기 공급까지 해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도 지켰었고 그 우선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진짜 옥살이 그렇게 해서 저 진짜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자기네들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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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해지 만세! 그러니까 금방 우리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하나씩은 있다고. 그래도 오늘은 남자가 오늘 어떨 땐 여자 하나 와요 또. 아주 그때는 아주 돌아버리겠다니까. 그렇다고 뭐 기싸움으로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버려 두고 오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다른데 저 대원대 가면 진짜 때려 죽일 놈들 많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제가 올해 그래도 아까 뽀빠이 씨는 뭐 2개월만 있으면 뭐 80이라고 그래? 어휴 벌써 그렇게 늙었어? 아이 거기다 대면 나는 새파랗게 젊은 놈이네.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아 그리고 또 주름도 없잖아요 저도. 제가 금년에 35년생 의대생 돼지띠예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35년생 의대생 돼지띠 88이야 88 아직까지도 쓸만하다니까요. 저는 어린이 프로서부터 온 그 프로의 연기를 다 막내했어요. 아무나 안 해본 역할이 없어요. 근데 꼭 나와도 아주 그냥 도둑놈 아니면 깡패 아니면 산적 뭐 아주 용모는 역할만 평생을 했어요. 60년 동안 연예계. 아, 28살에 그냥 해가지고 지금 60년을 보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원로가 돼버렸네. 아니, 아직도 이렇게 머리카락도 없는 놈이 무슨 원로야, 애인데. 머리카락 없는 애 봤어요? 저가 있잖아요, 대신에서. 어린이 프로서부터. 지금 40대, 50대
애 엄마, 애기 엄마, 애기 아빠 되는 사람들이 그 세대가 우리 MBC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너무 보시게 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애들이 엄마가 내가 무슨 말하고 박수 막 치면 따라치잖아요. 부모 따라서. 그 왜 부모 따라서 하느냐? 모르죠. 내가 누군지. 뭐 머리 빡빡하고 뻐쭉뻐쭉한 사람이 올라가서 하니까 엄마는 좋다고 박수 치는데. 그 엄마가 그럴 거 아니야. 야, 내가 너 만날 때 뽀뽀뽀해서 먹던 유타 할아버지야. 그러면 그때서 그 팬은 영원한 팬이에요. 내 팬. 근데 지금에는 남녀노소가 팬이 다 있습니다. 저도 우리 뽀뽀이 이상용 씨만큼 인기 있어요. 근데 내가 추천한 것도 그거예요. 송혜 씨가 전국노래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후임이 누구냐. 저가 각별히 추천한 것이 뽀뽀이 이상용 뿐이다. 왜? 전국에 그때 당시에 군인 들어 있었잖아요. 어머니 그립습니다 하면서 군부대 위문공연 하는 거 있죠. 오빠의 이상용 씨가 아니면 그게 안 돼요. 운영이. 왜? 그때마다 이상용 씨가 딱 무대에서 올라가서 군인들 장기자랑 뭐 시키고 뭐 하다가 보면 쓸만한 놈이 있으면 따그러니까 너 휴가 가고 싶어? 이등병 이틀이가 어디에 휴가 감히 생각해. 사단장님, 연대장님 불러갖고 특박, 특별예출 바로 허가 받아갖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우리 오빠 이상용 씨는 입만 벌렸다 하면 배꼽 빼잖아요. 아주 못 오는 게 없잖아요. 우리 앞으로 저는 이제 오늘 이 저 추모식에 와서 저거는 쓰면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또 앉아있기도 그렇고 서있는 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지나고 하는데도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조은진, 코바람 천재 저 아주 지금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공화당 거예요. 나 이거 끝까지 쓰고 다니죠, 여기까지는. 요거 두 개를 내가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서 빨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빨아서 하나는 빨아서 딱 데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냄새가 날 정도다 하면 또 갈아 끼고 지금까지도 선전하고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 진짜 나라를 지킬 땅은 우리 공화당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 절대 이겨버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자손 후손 때까지도 전부 인증을 시켜야 돼. 머릿속에 아주 그냥 세뇌를 공격을 해야 돼. 공작을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꼭 나라를 갖다 책임질 수 있는 거대한 통합쪽을 해서 내후년 1년 반뿐이 안 남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 조원님 총장님께서 뭔가를 일으킬 겁니다. 그때 동참해서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